저는 경제기자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나이가 늙은 사람인데, 야외에서 연설을 하는지 못했냐. 실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자꾸만 나오라고 해서 왔어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피가 끓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피가 끓기. 울분이 차고 나왔어요. 태극기 보고 깃발이 휘날리는 이 현장에서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기 왔습니다. 저는 경제기자가 정치인지 이렇게 외계 모릅니다만은, 나야 저거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피가 끓어서 나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보고 숨이 막혀. 6.13 시방 싹쓸이 악성, 어떻게 해서 국민이 싹쓸이 악성 결과를 제공했습니까? 6.13 싹쓸이 악성이 왜 대한민국 어디로 끌어가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어가지?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이러면 대한민국 안 돼. 싱가포르 북한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한 오리무중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비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한 신뢰를 하면서 대북 지원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남북 관계만 잘 되면 모든 깨파치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를 믿고 지금 정치를 하고 계세요. 김정은은 뭘 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새로운 북한과 중국 동맹을 맺으면서 강화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동맹은 한국과 미국 한미 동맹보다 월등히 강하다고 과시하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대북 국방 안보 체계도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무장해서 다 하고 있어요. 자진해서 국방 안보 체계 다 허물고 있어요. 나는 78, 80평생에 내가 직접 대한민국 곧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기자 출신이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보국 깃발 아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걸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경제 보십사 경제. 저 경제기자 한 40년, 5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정책 가지고는 몇 년 나가 대한민국 경제 다 폭탄 다 망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 성장 주도 정책이라는 건 모든 경제학자들이 조금에도 없다고 해요. 조건서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듣도 못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저의 소견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을 끌고 가면 1년도 못 가. 박정희에 쌓아놓은 대한민국 국경 1, 2년도 버틸 수가 없어. 맞습니다. 불안해서 짝이었어. 불안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기어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뜯어고쳐서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중에 자유를 삭제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 뭐가 됩니까? 인민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분이 안 돼. 북한이 됐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혼수하고 동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북한 같이 합작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면 뭐예요? 반항이에요. 반항.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반항. 헌법을 어기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엔 총회가 결의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유엔 총회의 결의상. 한반도 유일 합법적 정부 싹 빼버렸어. 왜 빼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은 38 이남에서만 합법적인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규정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학과 부속 도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석방이란 말 대한민국이라면 헌법이란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무슨 법장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한반도의 합법적으로 삭제해가지고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들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이걸 대한민국과 다른 교육정책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동의한 거 아니에요? 비록 문재인 정부가 선거 통해서 발족했다고 합니다만 국민이 이임하지 않은 선거죠. 국민이 이임하지 않은 권한을 지금 원권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위헌이니까. 법권의 위헌을 끌고 간다면 탄핵밖에 갈 데 없어요. 탄핵. 자, 경제를 봅시다.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신노동, 반자본, 반시장이에요. 신노동, 신노동이면 경영은 신노동, 반자본, 자본은 악덕이다. 반시장, 시장 경제 불공정이다. 이거야. 그게 지금 소득주도 정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 대폭 인상했어요.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고 내수 시장이 늘어나서 경제가 쭉쭉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근로자의 소득이 어디 하늘에서 쏟아집니까? 땅에서 솟는 겁니까? 자본이 없고 시장이 없는데서 어디에서 소득이 생성이 되는 겁니까? 근로자 임금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솟아요? 하늘에서 내려요? 자본과 시장에서 나온대요. 자본과 시장에서. 그런데 신노동, 반자본, 반시장 경제 망치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글로벌 패널까지 이어는 경제 성장을 이렇게 했어요. 딱 한 가지에 딱 한 가지. 이승만 박사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불어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반자본주의 해석에서 지금 거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게 바로 지금 반자본 반시장이에요. 대한민국의 근본 바탕을 지금 부죠.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에서부터 오늘의 대한민국 정체성,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까지 다 분명한 거. 이걸 어떻게 가면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부는 대한민국 전체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인데 현 특권 특정 정권이 이거 파괴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여 안 들으면 이걸 국민 저항권이라도 발동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아시죠?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 다 세게 없애버리고 LNG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도 경제기장 40년 했는데 논리를 잘 알아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자주 원자력 국가를 개발해가지고 자립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해.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선도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뒤에 일본이고 그 뒤에 영국이고 프랑스고 그 러시아가 따라갔습니다만은 전부 다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자주 개발이야. 자주 개발. UAE에 수출한 원전 모델 아십니까? APR 1400. 대한민국 고유 모델이에요. 대한민국 고유 모델. 가장 경쟁력이고 가장 안전성이 있어요. 그걸 지금 폐기합니다. 그걸 폐기하고 앉았어요. 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전문가 논의는 안 들어. 환경이나 뭐 시민운동가 논의 가지고 원전을 괴물로 만들어. 괴물, 괴물. 원전은 괴물이다. 이거. 괴담, 괴담. 원전을 개불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미국, 일본, 불란서, 영국, 러시아, 중국 전부 원전이에요. 6.13 지방선거 싹쓸이 하고 난 이후에 한국 수력발전 환수원을 시켜가지고 도둑 이사회를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처리했어요. 월성 고리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신규원전 4기 월성 1억이 조기 폐쇄 신규원전 4기 전격적으로 백조하세요. 수십조 그냥 날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전력은 탈원전 1년 이후에 한국전력은 운영적자가 수천억씩 쌓이고 있어요. 황소는 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이걸 전기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탈원전. 그런데 어제 그제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 가서 조인을 하면서 무슨 조인을 하고 왔냐면은 대한민국 원격 진료 기술 수출한다고 사인하고 왔어요. 원격 진료 기술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거 하다 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못하겠어요? 노동계하고 지금 현재 집권단이 민주당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러시아에 가서 푸틴하고 그거 사인하고 왔어요. 대한민국의 원격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 이거 수출하구만. 국내에서는 막아놓고 러시아에다 수출하고. 뭐가 같으냐? 원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APR-1400은 세계 최고의 경제 모델이요. 그거는 국내에서는 폐사를 하면서 지금 해외 수출하고 앉았어. 이런 모습이 된 나라 어디 있어요? 이거 정권 차원에서 비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러면 천벌받아, 이거, 천벌받아. 이런 식으로 가면 천벌받아요, 천벌받아. 이거 있어서 그러네. 이건 정착을, 정권을 내가 비방하고 반대하면서 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싼 국군을 지금 날리고 왔냐고. 있어서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진보 개혁 정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하층도 바꿀 수 없어요. 국방 안보 체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 국부는 하층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특정 정권이 마음대로 자주 유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방 안보 체계를 허무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경제를 허무는 거 반대하는 거 반국민이에요.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거 움직임 받아야 돼요. 국민의 저항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건 될까 아닙니다. 아니면 1, 2년 이내로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경제 망해. 망하는 경제 그냥 두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해야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전문가 얘기만 들어달라.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 정착의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지금 경제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할 수 있지만 허수아비에요. 허수아비. 청와대 장하세요. 장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이 어디 가서 성공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안정이 뭘로 성공했어요? 경제수석한테 경제 장관한테 경제는 임자가 주인이야. 아 그래가 됐지 한국 경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그래서 자 말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특정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경제기자 출신으로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대립시킨 한국 경제 망한다. 그럼 망하지 않 안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구국 깃발이 좀 한성을 올려주십사한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애국 평화 애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